어허, 내 정신 좀 보게. 몇 자리만 잡아주면 뭘 하노? 장례 치르느라 돈도 없을 것인데. 은인의 딱한 사정이 걱정된 박상의는 낮에 갔던 은인의 집을 다시 찾아간다. 아무도 안 계신가? 네 덕분에 아버님 묘자리도 정하고 장례도 치렀구나. 그곳에서 박상희는 잊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. 송구합니다. 소피가 말해와서. 놀랍게도 박상희의 돈을 훔쳐간 원 씨의 목소리였다. 웬 놈이냐? 원 씨가 바로 은인의 동생이었던 것, 형제에게 속았던 걸 알게 된 박상희. 이놈들! 동생이란 놈은 날 매달아놓고 돈을 훔쳐가고, 형이란 놈은 생명의 은인을 적놨다라 명당을 얻어가! 내 지금 당장 관아로 갈 것이야! 너희 같은 놈들은 시동원을 당해봐야! 내 잘못이오! 형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했으니 나만 고발하시오! 아니요! 가난한 집에 장남이 제 역할을 못하니 동생이 나쁜 깨를 낸 게 아니겠소! 날 보라시오! 동생 쪽이 청승판서가 될 상이었구나. 근데 이거는... 내가 봐준 묘자리는 정승판서가 날 자리네. 허나 관성으로서는 동생이 그리 될 상이네. 허나 거저 쥐어지진 않을 것이야. 반드시 많은 사람을 죽인 이후에야 그 자리에 오를 상이니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자네들 목숨들이나 보존들 하시게. 그 후 독박골에서 박상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.